안녕하세요. 저는 초려양의 헤드셰프의 유의용입니다. 예. 그 음식에 맞는 스토리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배경과 그 역사와 문화와 같이 소개하고 싶은 그런 일을 좀 더 열심히 하려고 치중하고 있는 그런 셰프입니다. 한국에는 그 화교들이 거의 다 이제 산동 쪽에서 온 사람들, 산동 요리가 많이 사라졌더라고요. 저는 셰프로서 이제 그런 거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좀 더 제가 산동 사람인 것도 많이 배우고 싶은 마음이 좀 더 컸어요. 산동 요리의 좀 특징이라고 하면은 감칠맛이 좀 더 독특한 게 좀 매력. 그 보태통 오른팔이라고 줄레라고 그 정치 인물이 있어요. 원래 오리를 안 먹던 사람이 오리를 되게 좋아하게 만든 그런 음식이 있어요. 뭐 스토리도 특이하지만 만든 방법도 좀 남달라서 참깨 오리라고요. 그러니까 오리를 탕 같은 데 계속 끓여서 그러니까 우리 삼계탕처럼 보들보들하게 만들면 거기다가 이제 참깨랑 그다음에 중국 북쪽에서 먹는 그런 만두라고 빵이 있는데 그걸 잘게 썰어서 거기서 앞뒤로 이렇게 바른 다음에 튀겨내는 음식이거든요. 자기 자신한테 유명한 사람? 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한테 유명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미안하지 않을 수 있고 매스컴 같은 게 자체가 그 만들어질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은 자기가 속일 수도 없어요. 네, I'm famous. 네, 감사합니다. 산동 요리 많이 사랑해 주시고 좀 다양한 중식 요리 많이 보여드리도록 제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